저 어제 집 앞에서 전 남친을 봤어요. 그래? 네. 자. 자, 이세 문장을 각각 바꾸는 거 해볼 건데, 세 명을 딱 뽑아서 할 겁니다. 알겠죠? 세미는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른손 위로. 오른손 위로. 거짓말 치면 사기치면 안 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비겼다. 주먹만 내려. 왜? 주먹만 내리라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주먹만 내려, 주먹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만 내려, 보만. 몇명 남았냐? 유진이 내린 거야?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좋다. 가위만 내려, 가위만. 세명 걸렸어, 세명 나오세요. 세명 나오세요. 안 돼. 나와야 돼. 뭐 해야 돼? 나와. 가만히. 자, 엔진은 여기 있는 단어를 배열해서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갔다 라는 문장을 만드세요. 자, 유빈이는 이거를 so that can 문장으로 바꾸세요. 유빈이는 이거를 so that can 문장으로 바꾸시고 펜 갖다 줄게. 다른 사람들도 해보세요. So, she's. 만약에 앞에 친구가 제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 또 뽑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해봐. 현재형으로 이제 현재형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 민지만 현재형으로. 저만요? 왜 하필 저만이에요? 그 네가 잘 생각해봐. 왜 너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그들은 너무 부자여서 탈수 있다, 차를. 그리했어? 아니요, 이게 맞나? 오, 그리했어? 예비 탈락! 탈락시키야. 들어가. 유진이 나와. 이게 맞나? 쟤 칠판에 누워있는데. 너 탈락시켜. 왜요? 들어와. 네. 오늘 저 이거 해보면 안 돼요? 안 돼. 왠지 탈락. 지선아. 지선아. 이거 우리 펜 어디냐? 펜 드렸는데 저 맞았냐? 빨간 펜이었는데 저게. 펜이 나와. 뭘로 바꾸라고요? 네가 알아서 바꿔.
김진성 엉망이구만. 뭐 하나도 안 해봤구만. 이주가 아닌 거. 어? 이주 아닌 거. 아니 그거 알. 너 잘할 것 같아. 못 쓰잖아 김진성. 선생님 절대 막 기회 주시면 안 돼요. 기회 없어 시키야. 진짜. 제가 안 보여. 이거? 아니 잘할 수 있는데 키크네 제일 근데 눈동자 아 근데 서현이 키 진짜 크다. 진성 비슷한데? 진성 분발해야겠다. 들어가요 선준이씨. 공부 하나도 안 해왔어요 이거. 선생님 좋아하세요? 안 돼. 잘 해야 돼. 선생님 나와. 왜요? 빨리 나와 이씨. 나와. 왜 이런 거 어디서 선생님 시키면 해야 돼. 이런 가위바위보한 의미가 없네요. 어? 가위바위보한 의미가 없네요. 그냥 처음에 한 거야. 너네들이 맞췄으면 애들이 안 했겠지. 아 그런데. 네가 아, 알아서 바꾸라고 똑같은 뜻으로. 초청한 같은 걸 생각해봐. 하이얼드가 바보형은 아닐 텐데. 하이얼드가. 준호야. 백준서 빨리 나와. 하이얼드가 바보형은 아닌데. 어. 아. 그냥 다른 걸 바꾸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더 잘했다. 추가하면. 이게 추가하지 마.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 빨리 나와. 추가가 안 된다. 그러면. 아 그럼. 당연히 추가해야지. 다음에 추가해야지. 응. 어떻게 들렸어?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간다. 현재 시제로 만들어. 현재 시제로. 한 명은 있겠지 맞춰. 저 진짜 한 번은 왜 못쓸까요? 아 그래. 예민이요. 공부했어. 공부했어 안 써? 당연히 안 해. 당연히 안 해? 이 한 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월말 평가도 월말 평가 날인지도 몰랐어요. 아 관심 없어. 네, 김시아랑 버스 타고 돌아오고. 김시아 강화도 갔다는데? 걔 아 오늘 아니 오늘 저녁에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뭐 아파갖고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걔 보고 간다고. 한마디로 놀러 간 거예요. 시아 욕 한번 해줘. 이거 여기다. 아니 욕하면 안 돼요. 제가 저거 좀 뭐 이게... 많이 사줬어요 오늘. 그래? 네. 시아야 사랑해. 들어가실게요. 아 추나 한 명도 없네. 선생님 저 진짜 할 수 있어. 추나 안 명 거 같은데. 하나 들어가. 학생 들어가. 야, 한 명이 없냐? 아, 알고 왔다. 아, 선생님 저 저거 다시 해봐요. 누구? 저거. 이거? 아, 언니 해봐. 네. 여기 해봐. 아, 나 처음 거 알 것 같아. 어, 잠만. 아, 이렇게 딱 나오니까 모르네. 에이. 오, 안 나. 처음 거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저라고. 네. 또 빠져. 형님. 여기 들어가. 어, 맞았어요. 아, 여기. 너 들어가실게. 달락. 달락. 저기 들어가. 아니, 씨. 준수 알 것 같아, 이거? 나우? 아니요, 모르고. 뭐야? 나우. 왜 이래? 그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어? 야, 유빈이만 맞았어, 우리 박수. 와! 자 이거 해본다. 네. 현재 시제로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부터 해봐. 시작. She 현재 시제. Is so tired that 그녀는 일찍 자러 간다. She 이게 말이 되냐? 아 시제.
시제는 무슨 스위치. 아, 스위치 시제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 기본을 지키라고. 아무리 쏘든 알면 뭐해. 시제 틀리고 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일찍 자러 가. 알겠어? 일찍? 나 그래서 그냥 내가 일찍 그냥 자러 간다라고 했잖아. 너무 심하게 자러 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뭐랑 동의어야? So, that, can이야. 근데 여기 보면 they were지. 네. 그러면 can이어야 돼, could여야 돼. could. 근데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so, that, could 유빈 너무 잘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to지. to는 뭐랑 동의어야? So that can't지. 근데 여기도 were잖아. 네. 그럼 can't야, couldn't야. couldn't. 그래서 해봐자. 시작. We were so hungry that 누가 일을 열심히 못하는 거야? 우리지? We can't야, couldn't야? couldn't work hard. 그럼 해서 어떻게 해? 시작. 우리는 너무 배고팠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못했었다는 거야. 알겠어? 네. 쌤이 이 문제를 왜 낸지 알겠지? 수일치랑 시제일치를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채점한다. 채점 준비. 네. 유빈이 쌤이 5천원 기프티 건 사줄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취소할게요. 아, 좋은데 어쨌든 괜찮나요? 어디 채점해야 되죠? 15. 15쪽. 앞에 워크북? 나 그거 안 풀었다. 앞에 하트. 아우와. 어? 하트 몇이야? 1이요. 하트 1 다 부른다. 너도 안 해. 몇 번까지 풀라 그랬어? 17이고 24번까지 다 풀었어? 뭐? 어? 24번까지 다 풀었어? 응. 부른다. 1번부터. 어? 16번까지 1번.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fell asleep. 채점 정확히 하세요. 틀린 거 바로 고쳐. 2번. This computer is so small that I can carry it. 3번. The coffee was so hot that she couldn't drink it. 4. She studied so hard that she passed the exam. 5. The table was so heavy that I couldn't move it. 6. The questions are so difficult that I can't answer them. 7. Jack was injured so badly that he had to be in the hospital for a few months. 유진아, 채점하고 있냐? 네. 너 풀었어? 아니. 박씨! 너 숙제 안 했지? 예, 이거 아니지. 그게 뭐야? 유진아, 쟤 어디 하는지 알려줘. 너 숙제 어디 안 했어? 어. 너 안 되었구만. 이거 숙제 검사 한번 해야겠구만, 오늘. 숙제 안 한 사람 손. 이씨. 아, 이게 이거. 숙제 검사 안 하니까 이거. 다 나눠서 하고 가세요. 네. 은준이 알겠어? 네. 네. 자, 8번. Today was so warm that I could hardly work. 9. I was so tired last night that I couldn't fall asleep. 10. Jenny was so thirsty that she decided to have a lot of water. 11. 2 hours are so short that we can't discuss it. 12. The animal moves so quickly that people can't see it. 13. She spoke so quickly that I can't understand him.
23. The lecture was so interesting that Jenny listened to it carefully. Listen에 ED 붙여야 됩니다. 15. You run so fast that I can't follow you. 16. Gangnam becomes so popular that thousands of tourists visit there every day. 17. He is too busy to take a break. 18. I was too hungry to say a word. 19. She has become too fat to wear her old clothes. 20. He was too nervous to perform well on stage. 21. Judy arrived too late to catch the train. 뭐 했어 안 했어? 준선이 여기도 하는 거예요. 파트 1 다 하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 아니야? 15쪽 하나 했어. 아 그래? 페이지만 말렸어? 네. 그 다음 파트 몇이야? 7. 파트 7? 네, 20페이지. 오케이. 파트 7 보냅니다. 윤희 보긴 했어? 앞에 아예 안 했어? 네. 쉬. 나와 가세요. 네. 1번. She's too young to go to school. She's too young to go to school. 2번. Judy was so full that she couldn't drink a glass of water. 3번. Tom was too shy to ask out Anne for a date. 4. Amelia was too weak to travel long distance. 5. My daughter is so young that she can't go to school. 6. She's too polite to refuse the proposal. 7. The tea was so hot that I couldn't drink it. 8. We are too tired to walk anymore. 9. Lucy was so lazy that she couldn't finish the work on time. 10. The problem was too difficult for me to find the answer. 10번을 불편하셨으세요? 11번. The stone is too heavy for you to lift. 11번도 불편하나? 12. She's so arrogant that she can't speak to us. 13번. The movie was too boring for me to watch all the way to the end. 14. He is too poor to buy it. 15. The pants are so tight that he can't wear them. 16. When I finished cleaning,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exercise. 17. He is so proud that he can't admit his fault. 18. This news is so good that I cannot be true. It cannot be true. 19. He was so hopeless that he couldn't learn anything. 20. My father was too tired to drive. 뒤엔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 22페이지. Part 몇이에요? 파트 9. 파트 9? 네. 몇 번까지니? 27번. 27번. 오케이. 빨리 부릅니다. 1번. Like him. 2번. Beautiful soul is so beautiful. 3번. That can't that he can't. 4. Suddenly. 5번. Can't를 couldn't. 6번. Couldn't by를 couldn't by it. 7. Can't를 couldn't. 8. It을 eat it. 9. Where를 could으로. 10번. Nervously를 그냥 nervous. 11. Read를 read it. 12. Carry it을 그냥 carry. 12번 별표 하나. 13번 to를 so. 14번 so를 to. 15. Answering을 to answer. 16번 move it을 그냥 move. 16번 별표 하나. 17번 can't를 couldn't. 18번 so를 to로. 19번 by를 boat. 20번 buying을 to buy. 21번 where it을 그냥 where. 21번도 별표 하나. 22번 to를 so. 23번 so를 to.
24번 To want to drink something 아니고 To want something No That he wanted to drink something That he wanted to drink something 25번 can't를 couldn't 26번 to를 so 27번 for him to sleep을 that he slept 여기까지죠? 그 다음 뒤에 문제풀이 문제풀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안 했냐? 안 되겠다 이런 식기도 이거 핸드폰 사네 핸드폰 안, 숙제 안 해서 핸드폰 사네 안 되겠습니다 내가 특강이라 핸드폰 안 걸으려 했는데 너무 심해 또 핸드폰 부자 됐네 가라 지금 숙제냐 다? 네 선생님 이거 왜 집에 충전기 꽂아놨어 안 가져왔다고 핸드폰? 네 자, 100번씩 다 부릅니다 몇 번부터 그 홀스만 프로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 부릅니다 1번에 2 3번에 2 5번에 1 7번에 5 9번에 4 11번에 2 13번에 5 15번에 5 17번에 1, 4, 5 1, 4, 5요? 응 19번에 5 21번에 4 23번에 3 25, 4 27, 5 29, 5 31, 4 33, 5 35, 5 37, 4 39, 1 41, 3, 4 43, 2 45, 1, 4 47, 3 49, 1, 3 응? 45, 1, 4 47, 3 49, 1, 3 49, 1, 3 51, 2, 4 53, 2 55, 1, 4 57, 5 59, 4 급격하게 동그라미 수가 줄어들었어 61, 3 63, 1, 4 65, 2 67, 2 69, 5 71, 4 74, 5 75, 5 77, 3 79, 1 81, 2 81번 2 83, 4 85, 5 87, 2 89번에 5번입니다 많이 틀렸니? 네 자, 필기 추가할 거 있습니다 노트 꺼내세요 두 가지 적을 겁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 한번 보세요. So she is so kind that she can get a reward. 그녀는 너무 친절해서 그녀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so that can이죠. so that can은 뭐랑 동의어야? enough to야. 그럼 enough to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작. She is kind enough to get a reward. 하면 되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자, 무슨 뜻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여행을 갈 수 있다죠. 그럼 이것도 so that can이니까 enough to로 바꿔볼게요. 네. 자, 시작. The weather is good enough to go on a trip. 맞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날씨가 좋다. 여행 갈 만큼 충분히. 그렇죠?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여행을 날씨가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머니 이해되니? 네. 이렇게 되면 날씨가 여행을 갈 만큼 좋다. 여행이 날씨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윗문장을 살짝 보면은 여기서 앞에 주어는 누구야? 날씨죠. 네. 근데 뒤에 that 이하의 주어는 누구야? 우리.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날씨 가는 이 주체가 달라요. 맞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누가 여행을 가는지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지? 네. 그런데 이미 주어는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기다 주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부 정사니까 주어를 두 개 가질 수가 없죠? 맞지? 네. 그래서 진짜 주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만 주어를 하나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to 바로 앞에다가 for를 쓰고요, 전치사. for.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를 목적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was.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 날씨가 충분히 좋다. 누가? 누가? 우리. 우리가 뭐 할 만큼? 여행을 갈 만큼이네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1번 적습니다, 지금. 자, 워. 자, 소대, 워. 동사 구조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앞에 있는 걸 1번 주어로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주어를 2번 주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오케이? 통상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1번 주어랑 2번 주어랑 다르다. 어? 여기 누가 캔을 써주세요. 이거는 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주어랑 2번 주어랑 다를 때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다. 뭔지 알겠어?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써주냐? for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2번은 목적격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2번의 목적격 형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이거. 자, 세레나 같이 해볼게. 한 두 개 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The book is so heavy that we can't carry it. 그 책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그것을 들 수 없어. 야, 유빈이 만 하냐? 무슨 뜻이야? 나 같이 시작. 외우서. 그래서 외우서. 웃을 타이밍이 전혀 아닌데. 자, 그러면 이거 so that can't지.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투투. 투투로 바꿀 수 있지, 이번에는. 자, 근데 1번 주어 누구야? 더보. 1번, 2번 주어는 we.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그럼 이거를 투보정사 앞에다 뭘로 바꿔 쓴다? For us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한번 바꿔봅시다. 자, 시작! The book is too heavy to carry 이시야. 근데 이렇게 되면 책이 지가 너무 무거워서 지를 못 든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책을 드는 건 누구야? 우리니까 여기다가 뭐를 써준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The book is too heavy for us to carry it 하면 무슨 뜻이 돼? 책이 너무 무거워서 누가? 우리가 그것을 들 수 없다라는 문장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면 enough to 부정사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예. 자, 그럼 한번 바꿔봅시다. 좀 어렵게 하면 과거로 한번 해볼까? 자, 한번 바꿔봅시다. 자,